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북한의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그 유명한 평양 봉수교회 아닌가요? 아, 역시 네. 감독님은 네. 아시는군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 봉수교회가 네. 한국 교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한 땅에 제일 먼저 세워진 예배당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럼 하나 더. 네. 이 교회가 2008년에 재건축을 마쳤다고 하거든요. 누가 있는지도 아시나요, 혹시?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 그냥 우리 뭐 장로교단에서 전체 헌신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진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 잘 알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자, 오늘은 왜 봉수교회 얘기를 하나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봉수교회 재건축을 책임지고 맡아 하셨던 국내 동북아 선교의 상징적인 분이 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굿타이딩스 이사장이기도 하시죠. 김용독 장로님 모시고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30여 년간 중국과 북한 등 동북아 선교의 앞장선 김용덕 장로. 운영하던 기독교 문화사가 부도를 맞게 되면서 많은 목회자들의 기도와 권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된 그는 5천석 규모의 중국 연계교회 건축에 이어 북한 평양의 봉수교회도 재건축에 책임을 맡아 최선을 다해왔다. 위기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온 김용덕 장로의 선교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너무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그러게요. 예. 장로님한테 쓸 편 아닌데 네. 굉장히 고우시고. 그렇죠. 네. 고와도 고와도 너무 고우세요. 네. 그냥 뭐 그냥 다 내려놓고 네.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그럽니다. 편안하게. 네. 네. 살아보니까 네. 제가 뭐 억지로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아. 네. 그래서 삶의 모든 것들을 어느 시간 그냥 맡기니까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아멘. 얼굴에 평안한 모습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소개했듯이 예. 정말 선신적으로 선교해 그렇죠. 오셨는데 예. 너무 기한을 가셨어요. 예. 우선 앞에 카메라 보시고 네. 시청을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자, 시청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동구가 북한 복음화를 이야기하고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서 아주 반갑게 생각하시고 정해진 시간 동안 함께 청취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님께 큰 복이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네, 시작부터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묵직한 이렇게 보면 잘 못 느끼시죠? 이렇게 보면 책의 두께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묵직한 책을 두 권을 들고 있는데 하나는 회고록이고 하나는 화보집이에요. 네. 사실 그동안 선교를 많이 하셨던 곳이 동북아 선교여서 말씀해 주시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출간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 지금 이게 화보집은요 엄청난 예 사진 자료들이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예. 두껍게 만들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제가 책을 내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벤트로 한번 하고 말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한번 맡기니까 3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에 몰두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자료가 모아졌는데 제가 기억이 있고 이럴 때 네. 해야 되겠다는데 이제 제 기억으로 글은 대담을 해서 팩트를 찾아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글만 남기면 네.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사실인가? 그래서 네. 사진이 있어야 역사적 증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네. 뭐 그런 사진들이 거의 카수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한 2천 것을 해서 문서도 있고 네. 책과 더불어 그러니까 네. 이제 책 내용과 관계되는 사진들 그렇게 엮어놨습니다. 예. 뭐 그렇게 뚜껑을 질지도 저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엄청나요 지금 사진 자료들이. 예. 이 한반도 지도가 참 인상 깊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 봉수교회 예. 말로 만듣던 예. 이렇게 예. 잘 지셨네 아주 예. 마무리를 아. 이렇게 어쨌든 화보집도 그렇고 뭐 회고록도 그렇고 예. 너무너무 귀한 자료인데 예. 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예. 보시자고요. 교회는 언제 처음 나가시게 되셨어요? 그게 제가 교회 나가는 거는 이제 유교가 끝나고 네. 유교가 끝나고 미국에서 이제 구호물자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교회 가면은 이제 그걸 나눠주죠. 네. 교회 안 가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참 가난했죠. 네. 솔직히 가난했으니까. 그렇죠. 교회 가면 성탄절 때 팥죽도 끓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줬잖아요. 필도 예. 공책도 주고. 공책도 그렇죠. 주고. 예. 예. 뭐 그러니까 뭐 저희 집안은 불교인데 그냥 교회 따라간 거죠. 예.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이제 몇 년 다니니까 예. 할아버지에게 성경책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네. 할아버지가 보시고 참 내용은 좋은데 네. 조금 이제 불교나 어떤 유교적 신앙은 좀 안 맞다. 근데 뭐 손주가 귀여우니까 네. 교회 다니는 것은 허락을 해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세례를 받았죠. 그러셨군요. 그때는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네. 어린 나이에 세례 주니까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세상살이 하다가 다시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사실 외모만 뵙고 또 지금까지 해오신 사역을 보면 아 이분은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이시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불교 집안이셨고 예. 어렸을 적에 구호물자 때문에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닌 것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다닌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예. 언제쯤 다시 제대로 다니신 건가요? 그렇게 하고는 뭐 제가 이제 유교 후에 참 어려웠죠. 뭐 저희 집이 다 공산당에서 불나고 또 저를 그렇게 아끼시던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살던 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그때는 뭐 전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운대로 내려가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저하고 거처를 잡았는데 뭐 그때는 학교 다닐 수도 없고요. 어렵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로. 네. 그래서 서울에서 한 15년 동안 고학하고 주경야도 하고 어렵게 공부도 좀 하고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네. 네, 살다가 그래도 늘 가끔 교회 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셨어요. 또 다녀다 보면은 서울의 곳곳에서 성경 가르치는 곳들이 있어서 가는데 그때는 안정된 생활이 아니니까 네. 어떻게 정해서 뭐 꼭 주일날 교회 갈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흘러다니다가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외아들이었으니까 제가 삼매도께 외아들이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하니까 그때 나이가 이제 거의 29세쯤 이렇게 됐는데 14살에 떠나서 15년을 흘러서 14살. 부모님들이 아들이 자꾸 결혼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결혼. 근데 누가 시집 오겠어요. 저한테 가진 것도 없지. 네. 학벌도 뭐 내놓을 만한 것도 없지.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하나가시를 사겠죠. 네. 디자이너 공부를 하러 오는 경북 군위군에서 되게 부잣집 딸이었어요. 네. 셋째 딸인데 서로 사랑했죠. 그렇게 그냥 맨몸 들고 그 찾아갔어요. 될지는 모르지만은 가서 이제 장인어른 만나가지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딸을 나한테 주면 내가 결혼해서 잘 살겠다 그랬더니 근데 우리 처갓집은 경주 최씨 아주 벌쩍은 집안이에요. 네. 장인어른이 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녁 내 술을 먹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시험 관문이 시험 보는 거죠. 거죠. 네. 참 두렵고 떨리지만은. 근데 그때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술은 먹었어요. 사회장을.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밤새도록 대화를 하고 먹었는데 긴장을 해서 먹고 조심했는데 그리고 하루를 지났는데 부르시더라고요. 네. 결혼해봐라. 그렇게 승낙을 해줘서 결혼을 하게 됐고 해운대에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신자 살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한 건 결혼하고 나서 다시 나가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직업이 없잖아요. 예. 할 거 없어. 근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외판을 하자. 뭘 하냐 그러니까 그 성경 주석하는 책하고 예,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저작권이 없으니까 그 목회자들이 외국 원서를 살려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이제 그걸 복사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아 그걸 이제 목사님들이 보급을 하는 일을 하자. 네. 그냥 하나님 그렇게 인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목사님들도 뵈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교회 정하지는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또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들 만나고 이제 책 판매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주일에 어떤 교회를 딱 정해놓고는 못 가고 또 외판을 해야 되니까 주일날 가야 또 그쵸. 목사님 뵙잖아요. 예. 많은 목사님들 만나는 동안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도 출생하고 조금 사업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영남 전체를 총괄하는 특판을 제가 맡게 돼서 커졌네요. 예, 대구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출판사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집도 사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안동성서신학교를 가서 김기수 목사님을 만났죠. 만나서 목사님 제자들에게 책 소개도 좀 해주고 저보다 한 9살 유시였어요. 네. 그렇게 자비롭게 저를 귀엽게 보셔서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 신앙의 인도를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삶으로. 그래서 뭐 그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이제 그때 제 동년배의 친구가 나 대구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내당교회에 나갔는데 이 친구가 토요일이면 저희 집에 꼭 가요. 내일 꼭 교회 오라. 그 부부가 우리 부부하고 나이 비슷하고 애들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대구 내당교회에다가 적을 두고 5년 동안 이제 대구에서 열심히 하고 근데 제가 매일 만나는 분은 목사님, 전도사님 그러셨겠어요. 그 외에는 만나는 게 없죠. 뭐. 삶이 그렇게 변하니까 세상의 허물을 이제 좀 벗고 교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는 이제 서울 금호동에 있는 금호중앙교회 이제 적을 뒀죠. 그 어쨌든 대구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양에 문이 열린 건데 서울은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고 판매하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셨던가 봐요. 이게 번창해서 책이 많이 팔리고 커지니까 출판사를 하는데 대구를 갖고는 전국이 커버가 안 되잖아요. 중앙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는 뭐 여러 목사님들이 대구도 좋은데 왜 그러냐 그랬네. 아무래도 전국을 하려고 그러면 서울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와서 서울에다 회사를 차리고 이제 전국을 하는 회사를 이제 설립됐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면 제가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외판이니까. 근데 이제 서울에 와서 출판, 판매 다 하니까 뭐 편집, 관리, 전국 판매사원 그러면 거의 한 400명 이렇게 되는 직원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이제 크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큰 사업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키워주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시고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때, 서울에서도 사업이 잘 되셨다고 들었는데 한번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또 있으셨다면서요. 그때가 이제 1980년대예요. 뭐 아시다시피 80년 광주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한신대학생은 거의 60명이 감옥에 갔고요. 전국에가 그리고 뭐 제가 광주에다 보낸 물건은 그 매도가치가 불나고 그렇게 하고 그때 상황은 막 그렇게 되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사회가 어렵고 또 활동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구은행에 그
그 이제 개설을 해서 이제 은행 도움을 수급을 했는데 네. 뭐 부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예. 뭐 그때 뭐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 이런 분들이 감옥에 간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그 이제 혼란기에 그때는 네. 민주화 운동도 하고. 예. 그러니까 뭐 참 그리고 뭐 각 서점들 네. 교회도 좀 어려웠고요, 솔직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책 판매를 해서 그 대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시골 교회들은 전도사 목사님이 사례도 못 주고 그때만 해도 경제가 또 뭐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나고 저 사업이 어려움에 참 갔죠. 네. 네. 그랬군요. 그 네.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또 극복해내신 거예요? 네. 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렇게 벌리니까 교회 가는 시간보다는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금 네. 사회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부도가 나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저희 교회에 백의석 목사님이 있었는데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뭐 부도도 내고 어렵고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매일 오세요. 집으로요? 예. 그래서 사무실로 늘 오셔서 네. 이럴 때 맞든 교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죠. 교회 더 매달려야 된다. 하나님이 이 인내를 참으면 네. 그 휘어도 쏟아 주고 뿌리 깊은 나무라야 바람에 안 흔들린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 판매를 하면서 전국을 하니까요. 가면 전도사님들이 월부 책값도 못 내고요. 또 어떤 전도사님은 그 신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네. 등록금 낼 돈이 없다고 책값을 받으러 갔는데 방에 울고 계세요. 그럼 제가 책값 받으러 갔는데 전도사님 왜 옵니까? 그만. 아이고 저기 회장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학교 그 합격 통보는 받았는데 등록금을 못 냅니다. 그러고 울어요. 네. 그러면 수금한 돈을 오히려 예, 다 뭉쳐서 그럼 이 돈 가지고 그럼 신학교 가십시오. 그러니까 집에 오면 그 돈 갖고 뭐 월급도 주고 책값도 에이. 결제해야 되지 않은 게 그러니까 가정에 지키는 아내는 참 힘들죠. 아, 그 수금해 갖고 돈을 다 주고 오면 어떡하냐.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신학교 졸업하고요. 저는 잊어버려요. 네. 그 일일이 기억하고 있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딱 받으면요. 갑자기 전화 와요. 저 회장 집사님 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 와서 이렇게 추복 한번 제가 네. 목사 안수 받았는데 오늘 그동안에 빚을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고요. 그 학비 됐던 돈하고 밀렸던 책값하고 그걸 다 가지고 오세요. 네. 그럴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죠. 그러시겠다, 진짜. 이제 그렇게 네. 하나님께서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늘 대구에서부터 서울에 오도록까지 김기수 목사님께서 그저 매주 저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방향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한밀 김종석 목사라고 영세교회 창립하고 이제 그 목사님도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이제 부도가 났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책을 내는데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런 목사님들 사랑에 의해서 네. 제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자녀들한테도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은 나가 아무것도 되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그렇죠. 네. 그 다니셨던 금호중앙교회 목사님도 신앙적인 힘을 또 많이 주셨다면서요. 신방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그렇죠. 예. 지금은 뭐 소천하고 안 계시지만 그때는 한 목사님 그래요. 저희 사무실에 이제 제가 부도도 나고 그런 게 정신없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냥 저도 몰래 사무실에 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왜 목사님 정심 시간에 오시죠. 네. 아니 뭐 김 집사 이렇게 어렵고 한데 내가 그럴 수 있나. 내가 기도해줘야지. 네. 우리 교회 떠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신앙을 열심히
해라. 그럼 당당히 그렇게 하시고 희호도 써다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신학생들 밥도 사주고 학비도 주고 그래 기도하니까 절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유진무태다. 여주동산은 유진무태다. 앞으로 가지 뒤로 안 가니까 지금은 어렵지만은 견뎌라. 이제 그런 말 한마디에 제가 용기를 얻고요. 그때는 뭐 창고가 컸어요. 책 창고가. 하다 안 되면 책 창고 속에 들어가서 막 소리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왔죠. 좋은 성도 뒤에 또 좋은 목사님, 동역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회복되시고 동북아 선교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김기순 목사님이 이제 통합정의 79회 총회장이 되시죠. 그리고 중국 연길에 가셔서 연길교회가 건축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시고 이제 거기서 설교를 하셨어요. 용기를 갖고 교회 지면 우리 교단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돌아오셔가지고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불러서 이 교회 건축을 좀 맡아봐라. 그래서 제가 도망갔어요. 요나같이. 한 4개월 후에 그건 난 못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목사님 하세요. 돈은 어디가 있으면 내가 미국도 아니고 중국의 공산당을 왜 갑니까? 그 빨갱이 속에. 그런데 이제 김기수 목사님이 권유를 하고 그때 이제 김사만 목사님, 박종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저를 불러서 김장로 한번 맡아보게나. 그런데 하룻밤 이제 새벽이 됐는데 김기수 목사님 밤에 전화, 새벽에 5시, 4시쯤 됐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안동에서. 내가 지금 새벽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님 일인데 너가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 너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일인데 맡아봐라.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서울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순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작정 그냥 그 중국을 건너가서 그 건축 현장을 봤습니다. 그때 11월 달인데 영하 한 15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교회는 건축을 하고 있고 이제 임시처소 교회는 아주 부르크로 그런 교회인데 3부, 4부 예배를 보낸대요. 그 예배를 드리려고요. 뒷문에 막 섰어요. 1시간씩. 그러면 끝나면 예배 끝난 사람들은 앞문으로 나가고 뒷문으로 들어오고 그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래도 한국교회는 따뜻하고 뭐 이런데 이 추운 데서 이렇게 갈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교회 건축을 안 한다고 그런 거는 하나님께 볼받는 일이 아니겠느냐. 또 그걸 또 보여주셨네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김기수 목사님 하시면서 맹성의 김사만 목사님 많이 기도하고 후원을 해 주셨어요. 한번 해봐라. 근데 그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엄청 크게 알고 있어요. 몇 번 시도하다 보통 알고 있고. 근데 좀 어떻게 그거를. 근데 이제 모르고 갔죠. 알았으면 못 가잖아요. 전혀 모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감리교, 뭐 합동직, 순복음 이런 데서 다 했는데도 결국 얻었고 빚이 그 당시로 우리 돈은 한 6억 이렇게 져 있어요. 이게 공산당에서 교회를 몰수하려고. 그때 이제 각선희 목사님께서 이제 그 연변 과기대도 짓고 있고. 그런데 이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그걸 다 봤는데도 봤는데도 해야 되겠다. 그게 대충 평수로 좀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2,800평. 대에 5천석 규모. 중국의 5천석 규모의 교회.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부르꾸를 다 쌓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삼봉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어느 목사님 같이 갔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 아 장로님 이 교회 이렇게 허술하게 질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 목사님 교회가 무너지는 데가 없어 어디 있습니까? 왜 세멘트 바르고 되면
아,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야. 이제 문제가 생겨요. 예. 중국 분들이 이제 진행을 못 해요. 모금을 해서 돈은 갖다 주는데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아, 큰일 났다 이게. 내가 모금을 했는데 우리 교단 통합직교단에서 네. 모금을 했는데 돈은 되고 교회가 안 지어지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진행이 안 되면 큰일이고요. 네. 또 뭐 솔직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른 말만 안 해요. 또 반대하고 이상한 이야기예요. 네. 뭐 돈을 갖다가 김용덕 장로하고 네. 연결계 누드봉전과 미국으로 도망가려 그런다. 그리고 유언비어가 막 네. 난무하잖아요. 그럼 그 안성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나쁜 사람 되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내가 이걸 사업, 몇백 명 되는 사업에 매달리면 안 되겠고, 네. 이걸 해체해야 되겠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업은 전부 밑에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네. 이제 축소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 때문에 하던 사업은 축소하고. 축소해야죠. 그럼 두 가지 못 하잖아요. 무슨 능력으로 두 가지 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중국 연변을 네. 이제 주일날이면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호소해서 모금하고 네. 우리 교단에 이제 그게 뭐 급하면 또 김삼아 목사님 불러가지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가서 공사 현장에도 체크를 해야 되고 네. 공산당들이 안 된다는 걸 뭐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밤새워 공산당 담당자들하고 싸웠어요. 와. 막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회를 헐면 안 된다. 그 내가 책임을 지고 네. 빚을 갚아주길 테니 나를 믿어라. 그래서 건축 담당사가 그 저한테 막 함부로 해요. 그 당시만 네. 해도 그렇죠. 제가 이제 당신 몇 살 먹었어? 그래서 제가 여권을 내면 이렇거든요. 네. 주민등록 말하자면 내놔봐라. 네. 다 띠동갑이에요. 나보다 12살이나 덜 먹어요. 그래서 이게 그 조선족은요. 네. 장유유서가 있어요. 제가 당당하는 이야기가 네. 나쁜 사람이다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12살이나 더 먹었는데 네. 응? 그 왜 사람 말을 안 믿고 그러냐고 이제 화를 냈어요. 그럼 네 맘대로 해라. 그랬더니 자기도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줄 알았대요. 너무 농안이셨던 거죠. 그때서부터 시부님 형님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매주 5만 불씩 돈을 주겠다. 네. 5만 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5만 불씩 줘서 3개월 동안 주면서 공사하고 비도고 네. 진행을 해보자. 그걸 믿을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네. 내 말을 안 믿으면 이거 어떡하겠느냐. 너는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나는 네. 믿는다. 근데 사실 그걸 이행하기라기는 힘들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 이제 뭐 사업에 매달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 매달려야죠. 그렇게 한 3개월을 매달려서 그 약속을 지켰어요. 네. 그래서 빚이 한 절반쯤 갚고 이제 공사가 됐더니 그분이 한번 갔더니 저녁을 먹자고 그래요. 네. 그 공사 담당한테 형님 지금부터 이렇게 애쓰지 마시오. 제가 못 보겠다는 거죠. 서울을 아침에 갔다가 주일날 또 와갖고 네. 돈 갖다 주고 한결같이 그걸 하시니까 그거 하고 네. 그니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냐. 그래서 앞으로 돈을 안 줘도 내 교회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말이 많았어요. 너희 교회를 핍박하면 너희 가족이 나중에 병들다 나쁜다 협박한 거죠.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제가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나중에 그 부인이 병들었어요. 아팠어요. 예. 근데 뭐 연변에 병원도 시원찮고 약도 시원찮지 않습니까? 처방전 끊어오면 제가 약을 다 사다 주면 또 그게 잘 듣더라고요. 감사하네요. 예. 예.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연결교회를 완공해서 이제 헌당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연결교회 얘기하니까 어떤 모습으로 완공됐을까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들고 있는데 이 교회가요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5천석 교회. 근데 이 십자가에 얽힌 간증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근데 이제 저렇게 다섯에서 이제 중공검사를 맡았어요. 네. 근데 중공검사 맡는 과정이 한 군데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
동사무소부터 군, 맨, 도지사까지 이제 길림승천부 그것까지 다 이제 승인을 맡아서 했는데 네. 저게 이제 타이루를 다 붙이고 나니까 저렇게 십자가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공산당이 그렇게 십자가를 두려운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죠. 줄 다 나왔는데 저걸 부수라는 거예요. 다 됐는데. 다 됐는데. 이걸 어떻게 부서 어떻게 만든 건데. 그 이제 빨간 타이루를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못한다. 그 말이야. 교회의 십자가를 어떻게 부수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에 그때 이제 그 연변 대호텔에서 이렇게 커피숍이 1층에 있었어요. 근데 아침 7시에서 오후 2시까지 싸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떼라 못 된다 이렇게. 못 된다 그러면 뭐 저를 감옥에 엮었다느니 네. 뭐 교회를 파괴하겠다느니 뭐 공산당 안정부가 베라벨 협박을 이제 다 하는데 처음에 뭐 사정했죠. 설득도 네. 하고. 근데 뭐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이제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럼 부셔도 좋느냐? 아니, 누구 땅에 있는 교회, 누구 공산당이 부수는데 내가 무슨 방법이 있느냐? 네. 그건 누구 마음대로 해라. 아, 근데 그 순간에 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공산당이 교회를 부수고 십자가를 부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지금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막 그렇게 소리 높여 싸우니까 싸움 난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소리 질렀어요. 한 가지 분명히 알아라. 이게 뭐냐 근데 그 십자가를 띠로 망치 들고 올라가면 네. 그 십자가를 띠는 그 인부가 그 자리에서 팔이 부러지는 수가 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는 수가 있다. 네. 만일에 그 자리에 안 죽는다 하더라도 3일 네. 또는 3개월, 3년 내내 그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십자가를 띄었으니까 하나님이 보라는 거다. 네. 근데 그건 내가 책임을 못 지겠으니까 그거 맘대로 띄어라. 완전 선포를 하신 거네요. 선포를 한 거죠. 와, 그 이제 화가 해주셨구나. 났으니까 이 소리를 더 이제 목소리를 크게 했어요. 에. 그리고 결렬이 됐어요. 뭐 결렬이 됐지 뭐 그래봐야 결론이 안 내죠. 누구는 철거하고 나는 가겠다. 네. 나 그리고 이제 서울에 돌아왔어요. 안전은 책임 못 진다. 그때 이제 서울에 돌아왔어요. 네. 십자가를 부수나? 그러고는 한 달쯤 후에 갔더니 그대로 있어요. 안 부셔지고. 안 부서지고. 네. 참 이상하다. 또 한 달이 지났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났더니 그 이제 건축 담당이 전화 왔어요. 네. 장로님, 참 배운 겁니다. 하나님 이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공산당 이야기가. 네.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인부들 보고 그걸 돈을 더블로 네. 인건비를 더 준다고 띄어라 그러는데 안 합니다. 그거 하면은 우리 가족이 죽는대요. 소문이 다 퍼졌군요. 그러니까 이걸 띌래야 띌 수가 없잖아요. 누가 가 부숴주지 않으면. 그래서 참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가 네. 이제 그렇게 살아난 거죠. 네. 야, 네. 어마어마한 간증이에요. 네. 감동입니다. 감동. 어떻게 보면 동북아 선교의 첫 관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그 어려움을 예. 이겨내니까 이제 담담 생겼고 이후로 본격적으로 동북아 선교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에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네. 뭐 적어도 정확한 자료는 이제만 100만 명 이상이 죽은 북한에 이제 재앙이 왔고. 또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때 이제 조선종속교회가 막 활성화되는 판인데 동북신학계를 졸업한 사람들이 신학교는 3년 다녔지만은 목회 개념이 없잖아요. 네.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 유두보 목사 이 사람들을 좀 재교육 시켜줘라. 진짜로 이제 교육을 시켜서 목사님을 하게 해달라. 네, 네, 네. 제가 교회 질 때 하도 힘이 들어서 중국 안 가겠다. 그러실 것 같아요. 중국 가면 내 성을 갈겠다. 근데 그렇게 그래요. 이제 그때 이제 유동원 목사님이랑 이제 이때 목사님 은원했더니 그래도 하나님 사람인데 해봐라. 그래서 이제 김삼환 목사님 회장을 맡으시고 유동원님 총무를 맡고 제가 이제 재정 및 이제 현지일은 이제 제가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하룻밤 자는 것보다 그렇게 저는 30년 동안에 저희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 게 절반이 더 돼요. 아이고. 중국, 북한 그 가서 자고. 네. 네. 거기서 뭐 생활을 영원히 할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그 30년 동안에 중국을 한 1000번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고, 북한 한 100번 오고 가고, 이제
두만강 압록강 길이가 3,300km입니다. 그걸 제가 30회 답사를 했고요. 백두산은 제가 30번을 올라가서 기도회를 했고요. 맹성교회 성가단을 목사님과 모시고 가서 네. 그 백두산에서 찬양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백두산 연변의 그 압록강을 따라서 두만강을 따라서 한 7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권을 네. 받아서 네.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 약 한 4만 톤의 식량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도저히 제가 했을 일이 아니에요. 아, 사람이 심으로 이걸 어떻게 했나 싶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진짜. 그 공산다고 부닥치는 일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네. 뭐 재펴가고 그런데 다 빼주시고 지금 생각하면 근데 저는 지금도 목사님 겁니다. 다 뭐 사람들이 하나님을 환상을 봤네 목소리를 들었네 뭐 근데 저는 그런 건 없지만은 30년의 여정을 생각하면 네. 반드시 주님이 저와 동행해서 이 일을 하셨다. 그런 이제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 연길교회 건축한 이야기도 너무 감동이었지만 네. 봉수교회 북한에서 한국전쟁 끝나자마자 세워진 그 예배당인 거잖아요. 예. 그 봉수교회 재건축을 또 하셨어요. 그것도 참 오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네. 북한의 식량을 전달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왜 갖다 줘야 되냐 공산당들에게 그런 뭐 찬반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굶주린 행제는 나누어 줘야죠. 야. 예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러는 동안에 제가 뭐 북한 가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고 이제 그런 봉수교를 완공하고 난 뒤에 이제 김삼환 목사님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여행을 하는 길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 김장로 평양도 교회 하나 주면 안 되냐. 그러시다. 그래서 평양도. 제가, 예, 평양도.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 뭐 어떻게 짓습니까? 네. 그 봉수교회 그 평양도 지어보면 안 되냐. 그래서 내가 글쎄 뭐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 그 연길교회 질 때까지 그렇게 뭐 평양에 교회 짓는데 돈이 많이 들겠느냐. 모르니까요. 아, 네. 뭐 그러면 그리 고통 안 하고 한번 기도해보라 그래서 제가 기도할게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뒤로 네. 성령의 역사인가 봐요. 한 4시쯤 사무실에 올라가면요 네. 막 목 나와요. 하나님 평양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참 목사님 새벽에 저를, 깨우시고 기도까지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소리질러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식구한테 아, 저 2층에 저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새벽마다 막 감지른 소리가 그걸 무려 한 3년 그랬어요. 3년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 그 사무실 같이 있었는데 아, 너 좀 돈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끊어져야 되는데 안 돼요. 예. 그러는데 2001년 7월 달에 북경에서 전화가 안 통화요. 전화가요? 예, 그걸 받았어요. 예.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김용덕 장로가 맞느냐. 맞다 그러니까 내가 저 평양에서 오는 강영섭이라는 사람인데 네. 목사님 강영섭은 아직 우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으로 좀 오면 나를 좀 만나자 그런데 아, 내가 왜 북한 대사관으로 갑니까? 예. 그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못 가고 그러면 한 2, 3일 여유를 주면은 네. 내가 생각해보고 연락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온다고만 하면 내가 일주일이라도 북경에서 기다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기도를 하고 네. 그걸 한번 만나보자. 예. 그래서 이제 표를 사가지고 북경에 가서 네 사람이 왔더라고요. 네. 조 위원장이. 저는 혼자 갔어요. 떨리셨겠다. 그런데 북한 사람 처음 만난 거죠. 네. 이제 그때는 뭐 남북교류법에 그 승인 안 받고 만나면 사실 걸려요. 그럼 뭐 그건 그거고 네. 평양에 빵 공장을 하나 지어달라 땅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당신 아버지가 강양욱 목사님이고 당신도 목사고 나는 장로다. 네. 목사 장로가 만나면 교회를 짓자. 선교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야. 무슨 빵공장이야. 그럼 발당인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데 네. 평양에다 교회를 하나 지어라. 건축하면 빵공장 네. 공짜로 생긴다. 그건 하나님 공짜로 준다. 그랬더니 연길교회 짓는데 얼마를 투자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건축비가 얼마냐 그러지 않고 네. 그래서
한 300만 불 들었죠. 3,400만. 그랬더니 평양에다 교회를 지으면 얼마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백보 있게 천만 불 투자하겠다. 근데 뭐 돈이 천만 불 있는 것도 아니거든. 예. 그분들이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만 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자. 그래야 한 나라의 교회지 뭐. 그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그게 봉숙교회예요. 예. 나 있다는 소리 못 들었다. 그러면서 그래도 10만 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를 지어야 뭐 교회가 있다. 그러면 10만 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면 100만 명이 먹을 것 빵공장 공짜로 생긴다.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도 목사고 그걸 다섯 명하고요. 그것도 9시 반에 받아서 3시까지 밥도 안 먹고요. 그때 나중에 강의원장이 하는 얘기가 나한테는 그런 권한도 그런 권리도 없으니 헤어지자.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1년쯤 지났는데요. 북한을 방문하라는 초청을 받게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교단에서 북한의 평양 신학원을 조그맣게 짓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남성교 회장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는데 밤에요. 막 공산당은 이상해요. 낮에 이야기하는 거 새벽 1시쯤 됐는데 만나자고 그래요. 새벽 1시예요? 예, 그 이충구 목사가 자기들 좀 어렵다 조기련이 어려운데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래요. 뭐냐 그랬더니 수해 복구 사업을 하는데 조기련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사를 했는데 담요를 한 만장쯤 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한 대 사주면 좋겠다. 신학원의 모든 시설 그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요청이 뭐 엄청나더라고요. 식량을 보내. 그래서 내가 그거 안 한다. 교회를 지면 그렇게 해주는데 교회도 안 짓는 누구한테 뭐 내가 해줄 거냐. 그랬더니 이충구 목사가 죽었습니다마는 형님 그래. 그게 또 이상해요. 같은 민족끼리는요. 처음에 근데 한참 만나면 목사 장로 그러 안 하고 또 나이가 많으면 형님 이렇게 형님 이렇게 형님 그렇게 다 해주면 저희도 교회 짓는 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나도 남쪽에 가서 연구를 좀 해보겠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딱 해준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연구해서 교회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제 그러고는 교회에, 그러고는 이제 제가 그 조청을 자꾸 하니까. 그래, 담요. 그럼 담요 해주지. 수요복 군다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요복 구하는데 담요 갖다 준다는데 못 해줄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부가 선교에서 목사님하고 의논해 지금 해줘라. 그래서 한 3천 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담요부터. 이제 담요를 평양에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어오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자고 드디어. 하는 이야기가 교회를 짓지 말고 수리해달라고. 수리가 뭐냐 이 교회냐 부르꾼이 250명도 못 들어가는 이 교회를 이제 그렇게 해서 8월 달에 이제 이 헐자 안 하자 하고 이제 조기련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목사님 같이 저는 이제 이쪽에 제 장로 한 분 데리고 가고 전 둘이고 그쪽에는 다섯 분 앉아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한 4시간쯤 대하려다가 열을 받아서 제가 자켓을 확 던지면서 대놓고 당신은 망해. 두 사람 믿고 죽은 구신하고 살아있는 사람 만나고 둘이 믿고 교회 안 지면 망하지. 그 두 사람이 해줄 것 같냐. 그게 회장, 단장, 선생님 서울 갈 생각 없습니까? 그래서 네가 뭐 여권 다 뺏고 안 보내주면 못 오는 거죠. 그리고 파도 났어요. 다섯 시간 이야기하다가 나 이 회담 안 한다. 내가 5년 동안 자동차 사주고 다 해줬는데 너가 다 받아먹을 거 받아먹고 이거 안 하는 것 보니 아주 못 믿을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 호텔 가겠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가 버렸어요. 회담 파괴하고. 새벽 6시쯤 되니 전화가 울려요. 딱 받으니까 보이부 직원이 장로님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내려가 잡아가려면 올라와서 잡아가. 전화 끊었어요. 두 번째 또 전화가 왔어요. 끊자마자 아 올라와서 잡아가라는데 그리고 또 끊었어요. 아 근데 두려워요. 버티면 뭐 하겠어요. 근데 세 번째 전화가 와서 딱 드니까 아 교회 지을 거니까 내려오시라고 그래요. 이놈 빨갱이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안 내려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평양 땅에서 네.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아 장로님 그렇게 화를 내고 가면 어쩌면 너무 화를 내게 생겼냐. 내가 5년을 너희들한테 그렇죠. 그렇게 헌신했는데 네. 나쁜 짓 교회 지어준다 그러는데 왜 안 하냐. 서울에 가시면 저희가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못 미쳤는데 빨리 평양으로 오라는 거예요. 평양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그림책에 나옵니다만 아이고 있는 봉숙교회를 헐어요. 봉숙교회를 뜯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걸 우리 남성계 전국연합에 보고해가지고 계리도 안 했고 동북아에 보고도 못했고 총회도 보고도 못했는데 교회를 뜯으니까 아, 그 자리에서 발이 안 떨어져요. 등에 땀이 막 쫓잖아요. 저걸 뜯어버리고 못 지면 어떡하겠어요. 진짜 놀라셨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앞이 네. 캄캄하고 근데 어떡하겠어요. 네. 그 순간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뜯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면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실 테니까 아, 네. 제가 믿고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예. 네. 그렇게 이 교회를 그렇게 해서 뜯고 이전에 보수교회가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변하네. 예. 네. 야, 이쯤에서는 박수 한번 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오. 네. 눈물 없이 들을 그러니까 수 없는 이런 네. 진행들이 네. 그 순간의 담대함들은 주님이 함께 하신 거죠. 지금 생각하면 결국은 한국 교회가 북한 교회를 3,500개 중에 30개라도 재건하는 날 복음적 통일을 주리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모든 선교 사역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성전은요 건축에 두면 그 안에 와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 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아멘. 믿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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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우리 먹고 남지 않아요, 목사님. 네. 남는 거 주자고요. 네. 남는 억지로 줄 거 없어요. 갓 챙겨 보면요. 네. 우리 한국에 남아서 줄 거 많아요. 정말 네. 어디에서도 네. 들을 수 없는 이야기와 네. 기도와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역사를 오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크쇼 가셔서 해야죠, 저희. 평양에서 힐링 토크 회복플러스. 네. 냉면 잘 사드릴게요.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너무 고우시고 그냥 수막으신 느낌이었잖아요. 네. 영적인 파워력이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아, 너무너무 감동이 됐고요. 정말 동북아 선교에 이렇게 네. 헌신해 오신 장면의 보험성 가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아. 천국에서 빛나리. 아멘. 네. 정말 멋지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네. 방송 보시면서 북한을 향한 또 통일을 향한 소망들을 다 마음속에 네. 품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교회와 또 동북아 선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로 여러분들이 쌓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